자, 얘는 6강의 1번 한번 살펴볼게. 자, 첫 번째. Up until the late 1970s, the United States produced at least 70% of the clothing that Americans purchased. 자, 언제까지? 그 1970년대 말까지는 말이야. 미쿡은 만들었는데 적어도 70%의 옷을 만들었대. 자, 근데 그 미국인들이 purchased 구매하는 옷의 70%는 이제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이 되겠네. 자, and thanks to the New Deal, for much of the 20th century, brands and manufacturers were expected to follow strict national labor laws. 자, thanks to 하면 뭐뭐 덕분에잖아. 그래서 그리고 뭐 덕분에? 아, 뉴딜 정책 덕분에. 자, 20세기의 대부분 동안에는 어떤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그 제조업자들은 아, 기대가 되었다. 뭐 따르기에도 기대가 되었다. 즉 따르게 되었다라는 말이네. 뭘 따르게 되었냐면 아주 엄격한 그 국내의 노동법에 따르게 되었다. 자, 뭐 때문에? 아, 뉴딜 정책 때문에. 자, 이 뉴딜 정책이 뭐냐면 미쿡의 1933년에 루스 벨트라는 대통령이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어.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그 직접 개입을 하겠다. 그 경제 활동에 직접 개입을 해서 야 니네는 이만큼만 생산해, 니네는 저만큼만 생산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통제를 실시를 했다, 통제 및 관리를 실시를 했다. 이게 이제 그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정책 때문에 이제 그 엄격한 규제가 따르게 되었다. 이 얘기고. 자, but 그러나 in the late 1980s, a new section of the clothing business cropped up. 자, 그 1980년대 말에 자, 새로운 섹션, 새로운 어떤 그 분야, 그 어디에서 그 의류 산업 분야에서 의류 산업에 새로운 분야가 이제 cropped up 나타났다 이런 말이고 원래 이 crop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농작물 경작 이거잖아 그치? 근데 동사로 나타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섹션 의류 사업의 새로운 섹션에 나타났는데 콤마 보충 설명하고 뭐래? 아, fast fashion. 요게 이제 나타났다라는 말이 되고, 요 fast fashion이 뭔가 봤더니 이거야. 우리 fast fashion이 유행에 따라서 빨리 이제 옷을 막 내놓는 거야. 근데 대신에 저렴하고 빠르게 이제 바뀌는 그 유행을 즉각 반영한 옷을 fast fashion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래서 패스트 패션이 이제 뉴딜 정책 이후에 생겨나게 됐구나. 그 트렌디한 게. 자, 그러면서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 The production of trendy, inexpensive clothes in vast amounts at lightning speed in subcontracted factories to be sold in thousands of chain stores. 자, 그러면 패스트 패션이 뭐냐면 생산은 생산인데 아주 트렌디한 즉 유행에 따르는 그리고 비싸지 않은 옷의 생산을 아 패스트 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근데 봤더니 뭐래? 아, 아주 vast amount 광대한 양이야. 그리고 lightning speed 하니까 열나 빠르게 만들어. 어디에서? contracted 하면 이제 계약된이잖아. 근데 sub 하면 이렇게 하위에, 즉 이제 하청업체에 계약된 그런 공장들에서.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냐면 팔리기 위해서 열라 많은 chain stores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체인점들. 이런 말들이 되겠지. 자, 그러면서 to keep the price low, fast fashion brands cut manufacturing cost.
자, 뭐 하기 위해서 이 가격을 low,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브랜드들은 컷 잘라버렸는데 뭘 잘라버렸냐면 제조 비용을 잘라버렸어. And 그리고 the cheapest labor was available in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그리고 가장 값싼 노동력이 이용 가능해졌는데 어디에서 이용 가능해졌냐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안에서 가능해졌어. 자, 그렇단 이야기는 우리가 국내에서만 생산한 게 아니라 해외에 아주 값싼 노동력이 있는 그 해외에 이제 그 하청을 줘서 거기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러면 그 프라이스가 low, 낮게 유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 한 거고. 자, 그, 즉, 이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여기 나오는 offshoring. 원래 shore 하면, 원래 이 shore, 이렇게 shore 하면 이제 해안에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해안에서 off, 떨어진, 아, 저기 다른 쪽, 해외지사 이런 의미로 쓰인 거고. 해외 해외 이제 그 파견된 그런 그 해외 거점을 둔 이러한 곳은 cut on across the industry. 자, catch on 하면은 이제 인기를 끌다거든. 이렇게 확 이렇게 사로잡는 거. 그래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인기를 사로잡았어. Just as globalization was unfolding. 자, 마치 모인 것처럼, 이 세계화가 unfurling. 밑에 주석으로 나오는데, 이제 점점 펼쳐지는 건 이제 unfurling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세계화가 펼쳐지는 것처럼 말이야. 자, 그러면서, though it started as a small corner of the business, 자, fast fashion's remarkable success was so enviable, it reset the rhythm for how clothing from luxury to athletic wear was and is conceived, advertised and sold. 자, 비록 그것이, 여기서 말한 그것은 뭐겠어? fast fashion이겠지, 그치? 그것이 뭐로써 시작했냐면, 작은 코너, 그 어떤 그 사업에서, 작은 코너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fast fashion에 아주 주목할 만한 성공은, so 나오고 지금 여기 형용사 나왔는데, 뒤에 봤더니 또 주어 동사가 나온 걸 보아하니 여기에 뭐가 생략이 돼 있다? 오, 대시 생략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 so 다음 형용사 나오고 that 주어 동사 나오면 어떻게 썼지? 너무 물결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요거 있었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이 패스트 패션에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공이 너무 부러워서 그 패스트 패션은 곧 재설정했어. 뭐, 어떤 리듬, 여기서는 어떤 그 일련의 흐름을 재설정했다라는 말이거든. 자, 근데 봤더니, 뭐를 위한 흐름이냐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얘는 보충 설명이니까 잠깐 접어두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and 동사가 병렬로 연결이 돼 있는데, 얘는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수동태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네. 그래서 어떻게 그 의류가 구성이 되어졌고 또는 구성이 되어지고 광고가 되어지고 그리고 광고되어졌고 그리고 팔렸고 또 팔리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일련의 흐름 이것을 재설정합니다. 뭐가 패스트 패션이? 그러면 지금 패스트 패션이 점점 발전해 왔다 이렇게 라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네. 그러면 The impact was dramatic 했더니 그 영향력은 아주 극적이었어. 그러면서 in the late 30 years 30년 동안 fashion has grown from a 500 billion trade primarily domestically produced
2.4 trillion a year global giant. 자, 그래서 이 fast fashion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성장을 했다라는 말이 되겠고, 자, 500 billion이 10억이니까 5천억 거래에서부터 주로 국내에서 생산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주로 이제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데 한 5천억의 어떤 그 거래에서 trillion 하면 이제 1조 정도가 되니까 2.4조 1년에 한 이만큼 아 열라 많이. 그래서 근데 또 이번에는 그 아까는 국내에 이런 그 거점에서의 거래잖아. 근데 이번에는 글로벌 자이언트, 어떤 그전 세계 규모의 그런 자이언트로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1번에 보면 결국 아 얘는 패스트 패션이 계속 이제 성장해 나와서 지금 엄청난 그 성공을 거뒀다. 이 이야기니까 여기 보면 dramatic rise, 아주 엄청난 극적인 그 발전과 영향력이 되겠네. 뭐에 대한? 아, 패스트 패션에 대한.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 자, 다음.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한번 가볼 건데. 자, 3번 문제. 자, assumptions are a reflection of what's going on in one's mind, where we focus our thinking. 자, assumption, 가정, 추정,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정이라고 쓰였어. 자, 가정은 말이야, 반영입니다. 뭐에 대한 반영이냐면, 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에 대한 반영이 가정이더라. 그리고 나서 한번더 우회저절로 설명을 해주겠네. 봤더니 아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하더라? 집중하더라.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더라. 그래서 아 우리의 마음속에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반영. 또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 이거에 대한 반영을 아 가정이라고 하는구나. 자, 조금만 더 읽어보면, When our thoughts are voiced to someone else, we know have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the person's perception. 자, 우리의 생각이 voice는 말로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말로 전달하다라는 동사에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 말로 전달이 돼. 그러면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이 말로 전달이 됐을 때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가진다. 배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진다. 뭐그 사람의 어떤 perception, 인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를 가진다. 예를 들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야, 너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 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것 같아? 그러면 나는 돈을 많이 버니까 맨날 놀고 먹을 거야. 그러면 아, 뭘 알게 돼? 그 사람의 인식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아, 얘 배짱이 같은 애구나.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나는 그 뭐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되면 놀고 먹을 거야. 월급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해져 졌을 때그 사람의 인식에 대해서 쉽게 배울 수 있게 되겠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it is precisely from that perception that change efforts can start. 얘는 봤더니 요 that 하고 요 that 하고 구별을 좀 지어줘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야. 그래서 여기 대절, 그 다음에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얘가 from that perception에서 그 인식은 앞에 나왔던 그 인식 사람의 있던 요그 인식을 의미해. 그럼 얘는 지시대명사에 대시되고 얘는 명사절 대시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it that 하면은
두 가지를 알수 있지. 하나는 뭐 가주어 진주어, 다른 하나는 강조. 아, 그러면 얘는 아, 강조야. 그래서 아, 이 변화하려는 노력이 시작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인식으로부터 정확하게 바로 그 인식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오, 예를 들면 변화하려는 노력이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아까 너무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데 너 대통령이 되면 뭐 어떻게 할래? 그러면 나는 막 진취적으로 열심히 할 거야라고 이제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인식이 아 쟤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거야. 너는 대통령이 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내가 너에 대해서 그 인식을 얘기를 해주면 아나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이제부터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인식이 변화의 노력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 이런 말이 돼. 자, suppose Alex was thinking I'm too old to get that job. 자, 가정해 보자. 가정해 보자. 어디 갔냐? 자, 여기 지금 이야기가 총세 가지가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번호로 마킹을 할 거야. 첫 번째, 가정해보자. 두 번째, suppose, 가정해보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what if, 여기에다가 이렇게 3번이라고 우선 적어놔봐. 우선 이렇게 번호를 마킹을 해놓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 알렉스가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자, too old, too 부정사가 나오면 너무 물결해서 부의할 수 없다. 또는 부의하기에 너무 물결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야, 그 직업을 얻기에 나는 너무 늙었어. 또는 너무 늙어서 나는 그 직업을 잡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끝났네. 이렇게 가정해보자. 나는 그 직업을 얻을 수 없어. They are looking for someone fresh out of school. 그들은 말이야, 찾고 있는데, 어떤 일을 찾고 있냐면, 학교로부터 fresh, 갓 나온 그런, 어떤 일을 찾고 있어. 즉, 문제 졸업생을 찾고 있어. 이 말이 되겠지? 라고 알렉스는 생각한대. 그래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알렉스는 did not apply for 하면 이제 지원하다인데, 그 teaching position, 그 가르치는 그 직업을 지원하지 않았어.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가 really wanted it. 그가 그것을 정말 원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미 그냥 가정을 해버린 거지. 아, 나는 저거 하기에는 너무 늙었는데, 그래서 지원을 안 했어. 그러면, 첫 번째 가정을 여기다가 이 내용은 결국 무슨 내용이야? 가정을 했는데, 부정적인 걸 가정을 했어. 그랬더니 지원을 하지 않았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네, 그치? 요렇게 표시해두고. 자, 두 번째 가정도 한번 볼게. Suppose he was a great leader who could turn that school around, but his lack of initiative created a lose-lose for him and for the school district. 자, 두 번째는 또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가 정말 Great한 리더야. 근데 어떤 리더냐면 turn around 하면 이제 그냥 바꿔버리는 건데 그 학교를 바꿀 수 있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거겠지. 그래서 바꿀 수 있는 Great한 리더야. 그러나 그의 결핍 부족 뭐에 대한 initiative 하면 원래 initiative 하면 그 초기에 뭐 시작의 뭐 최초의 뭐 이런 의미의 형용사도 있지만 명사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취성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진취성의 부족은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 우리 윈윈 정책 알지? 그치? 윈윈 알지? 너도 그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하나를 나눠 먹으면 너도 먹을 수 있고 나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윈윈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거의 반대야. 루즈루즈 하니까 둘다 손해야. 누구에게? 그에게도 손해고 그 다음에 학교 구역에게도 손해고 이런 걸 만들게 되더라. 즉 그가 좋은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걔가
진취성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없다고 가정을 해버리니까 결국 루즈루즈 하게 되더라. 좀 그러면 이 1번 가정하고 2번 가정은 가정을 좀안 좋게 하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1번하고 2번은. 자, 3번 한번 볼게. 자, what if 여기가 이제 3번인데 봤더니 what if 하면 뭐면 어떨까라는 의미지. Instead, 대신에 he recognized he had unique experiences from his prior roles that could indeed be of true value. 자, 대신에 그가 인지하면 어떨까? 뭐라고 인지하면 어때? 그가 아주 독특한 그 유니크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가 인지하면 어떨까? 뭐로부터? 그의 이전의 역할로부터 말이야. 자, 근데 그게 뭐냐? 봤더니 요 that이 진짜로 진정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가 인지하면, 대신에 인지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 3번은 앞에 있는 1번과 2번의 부정적인 가정과 반대되는 가정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그랬더니 그러면서 if he had been willing to challenge his own assumption, 우리 가정법 중에 if 주어 그다음에 head, PP 그다음에 컴마가 나오고 주어 would, could, might, have, PP 여기 나오면 만약에 주어가 뭐뭐였다면 주어가 뭐뭐였을 텐데 요거 이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 보면 if 주어 그다음에 head, PP 그다음에 주어,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and 그리고 pp 여기 하나 더 이렇게 나온 구조야. 그러면 자, 만약에 그가 be willing to 하면 기꺼이 뭐뭐 하다잖아.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떤 그 가정에 이렇게 challenge 이렇게 도전하는 기꺼이 맞서 싸웠다면 그는 아마 take action, 조치를 취했을 것이야. 뭐와 함께? confidence, 자신감과 함께. 그리고 pursued his goal, 그의 목표를 추구했을 것이야. 그러면 1번, 2번 가정과 다르게 3번 가정에서는 만약에 그 자기의 assumption에 challenge를 했다면, 도전을 했다면, 맞서 싸웠다면, 그러면 얘는 맞서 싸웠다면 결과도 좋았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러면서 1번과 2번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더니 결과가 안 좋았고 3번은 긍정적인 가정을 했더니 결과가 좋았단 말이야. 자, stories like this happen too often. 자, 이야기들은 이것과 같은 이야기들은 일어난다, 종종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고. 자, 근데 요잘 봐봐. They가 뭘 가리키는지를 잘 봐봐. 자, hinder progress and inhibit organizations from achieving their goals. 자,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니야. 뭐냐면 봐봐. 막아. 진보를 막아. 발전을 막아. 그러면 요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결국 이야기들인데 이 이야기들 중에서도 결국 요 1, 2번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은 이 되겠지, 그치? 부정적인 얘기니까. 발전을 막고 그 다음에 또 inhibit도 뭐 막다, 방해하다 이런 의미니까 그 조직들을 뭐 하는 것을 막아? 그들의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막더라. 그러면 여기서 요거 inhibit 막다 요거 뭐 예를 들면 stop A from VING 또는 ban 여기 나오는 뭐 inhibit 이거 써도 되고 그래서 A가 V 하는 걸 막다
요 구문 예전부터 많이 봤었지, 그치? 자, 그래서 요 they가 가리키는 건요 1, 2번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there가 가리키는 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걸 막는 거니까 그들의 목표는 요 조직의 목표가 되겠지. 자, they cause individuals to remain locked in their self-imposed boundaries. 자, 또 여기가 데이가 가리키는 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줄게. 1번하고 2번이야. 부정적인 이 이야기들은 개인들로 하여금 locked 되게, 즉 이렇게 갇혀져 있게 유지되게 만든다라는 말이야. 어디 속에 갇혀져 있게? 그들 자신에게 부과된 그런 경계선, boundary. 그 부과된 경계선, boundary 안에 갇혀져 있도록 하게 하더라. 라고 해서 여기에 대여는 요 individuals의 대여가 될 테고, 여기 대인은 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의 가정이 되겠어. 자, 그래서 결국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야, 그 가정에 이렇게 얽매여 있지 말고 여기 그 위에 challenge 어디니? challenge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야, 그렇게 가정에 막혀 있지 말고 그 가정에 뭐 하라? 챌린지를 기꺼이 뭐뭐 한다면, 그러면 너는 액션을 취해서 goal을 pursue, 추구할 수 있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중요한 문장이고, 요거를 봤을 때 2번에 보면, 야, 너의 그 가정에 태클 하면 막다도 있지만 맞서 싸우다도 있거든. 그러면 위에 본문에 나왔던 뭐, 아, 챌린지랑 같은 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에 나왔던 여기 challenge his own assumption 요 말을 그대로 밑으로 나와서 단어만 바꾼 거야. tackle your assumption. 맞서 싸워.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해라. 이런 말이 되겠네.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